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하나교회 뉴스는 하나두기고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교회와 전도자분들의 사정을 알리고 섬기는 미디어가 되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현장과 237 나라를 소통하겠습니다. 이번 주 불신앙의 그림이 아닌 주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첫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제19차 여교역자 수련회가 세계 살리 현장 목회자란 주제로 11월 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본교회 여교역자 참석하며 당일 오전 6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세계 농인선교대회가 보좌응답의 주역을 주제로 열립니다. 11월 10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집중훈련을 시작으로 12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강윤경 전도사회 11명 참석하며 10일 목요일 낮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훈련이 11월 12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하나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 미주 랩런트 대회 RCA가 2030-2080을 지금 준비하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1월 22일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23일 본 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1월 16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11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11월 2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3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8일 여교역자 수련회, 12일 세계 농인선교대회에 참석하십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에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후 3시부터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회 총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제1회 스쿨 밴드 경연대회가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 스마트 요람 교우사업장 광고 게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일 1, 2부와 수요예배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23권 교재 훈련이 다음 주일 오후 5시 2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교재 지참자 누구나 대상으로 하며 녹화 영상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남녀 서리집사 집중훈련이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볼리명곡구역 이민진 성도 진규월 권사 딸 임하정양 결혼식이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안동 그랜드 호텔 1층 라스텔라 가든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대교구 송현이구역 이상순 집사 시모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